제가 유은혜구나. 아, 제가 금사양이구나. 아, 와, 씨. 와, 팬이었다가 실물 영접을 하게 되니까 이게 진짜 멀리서 기둥 뒤에서, 지하철 기둥 뒤에서 한 10초 고민했어. 인사 오지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밥 먹고 이제 롯데월드 표를 끊으러 갔습니다. 애덕녀터 구독해줘잉. 교식님이 아예 가격표가 안 보이는데 무슨 왜 이렇게 저렇게 가독성을 떨어지게 만들어놨냐면서 투덜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읽어줬거든. 막 뭐지? 어, 54,000원, 54,000원 이러고 있는데 정화 갑자기 졸라 당당하게 뭔가 준비해왔다는 듯이 핸드폰을 딱 꺼내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아, 인스타 팔로우하고 유튜브 구독하고 이거 해오면 몇 퍼센트 할인해준대 해가지고 나 해왔다고 막. 근데 본인 인스타 해킹당해가지고 아이디 새로 팠다면서 막 새로 판 계정에 딱 보는데 롯데월드 하나 팔로우 돼있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 들어가가지고 롯데월드 구독한 것도 보여주고 그러고 있는데 딱 옆에서 교식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카카오페이로 하면 똑같이 할인해주던데. 딱 하자마자 난 저렇게까지 안 할래 하면서 막 둘이서 정을 쪽팔리게 막, 아 우린 저렇게까지 안 할래, 카카오페이로 하면 똑같이 할인되는데 하면서 되니까 정은 나 카카오페이 안 돼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아 귀여웠다. 들어가자마자 기념품 가게가 보이더라고요. 누가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야 태웅아 태웅아 이거 여기서 입으면 막 10만원인가 5만원인가 뭐 유튜브 조회수 100만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뭔지 봤는데 아동용 메이드복이 있는 거예요. 투덜대고 있는데 뒤에 있던 김교식이 갑자기 풍선 하나만 사주세요 이러는 거야. 풍선 하나 사달라고. 갑자기 나 너무 웃긴 거지. 아니 김교식이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이미지가 되게 어? 저 풍선을 들고 다니려고 하는 건가? 어? 뭐지? 저 풍선을 어디다 쓰려 하는 거지? 김규식이 들고 다니는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헬륨가스 들어가 있는 풍선. 교수님 저 들고 다니게요 하니까 어? 헬륨가스 마시려고 딱 이러는 거야. 웃길 것 같아서 일단 사줬단 말이죠. 그랬는데 카운터에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꺼냈는데 아 그 직원분이 긁어달라고 하는 줄 알고 그 카드가 꼽는 게 있고 긁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긁었는데 아 아니요 꽂아주세요 하고 정색하시는 거. 김규식이 아씨 쪽팔려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하고 도망치는 거야. 뒤로 뒷걸음질 하는 거야. 나 졸라 민망해가지고 그날 하루 동안 김규식이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한 5번 들었거든요. 나 풍선을 딱 사줬는데 와 바로 그 풍선을 뜯고 마시려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10분 정도는 들고 있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다시 다른 애들이 머리띠 보고 있길래 풍선 들고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까 풍선 골라준 직원분이 규식님 부르더니 어이 이거 구멍 났는데 가지라고 마시라고 준 거야. 그래서 규식님 풍선 들고 있다가 한 3초 멍 때리더니 환불 돼요? 이래가지고 직원분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에이 하면서 가시는 거야. 아 아까웠다 솔직히. 아 구멍 뚫릴 줄 알았으면 좀 더 존버탈 거라. 풍선 11,000원이었는데 열심히 이제 헬륨가스 뭐 마시더라고. 딱 헬륨가스 마시면서 목소리 바뀌니까 뭐라고 했더라? 아 맞아 내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 하면서 막 생쇼하는 거예요. 그 구경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소낙 누나가 나한테 머리띠 하나 주는데 코끼리 머리띠를 준 거야. 근데 정우랑 다른 거에 눈독이 들었어요. 제가 다들 머리띠 차고 있을 때 정우랑 나랑 그 거기 동물 모자가 있었거든요. 동물 모자 복실복실한 거 댕댕스랑 꿀꿀스의 모자 하나씩 써가지고 우리 둘이서만 이거 쓰고 하루 종일 다녔거든요. 와 진짜 규식님이 우리들 엄청 PR 규식님이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쭉한 사람 있어요. 진짜 길쭉한 사람 있다. 나랑 정우 여기서 한 명은 강아지 모자 쓰고 한 명은 돼지 모자 쓰고 걸어가고 있는데 귀신님이 우리 이거 하루 종일 쓰고 다니니까 왜 저럴까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우랑 같이 속닥속닥 한 다음에 귀신님 팔짱 끼고 다녔어. 옆에서 한 명씩 김교식 진짜 진짜 무표적으로 아 여기가 지옥인가? 이러고 있었어. 옆에서 밤새고 와가지고 저항은 못하고 옆에서 아 여기가 지옥인가 하면서 아 규식님 왜 그래요 하면서 우리 계속 팔짱 끼고 있고 막 랄랄랄랄 하면서 막 팔짱 끼고 즐겁게 다녔죠. 저희는 즐거웠어요. 일단
규식님은 모르겠지만 오붓하게 다녔다고요. 나름 오붓했어요. 또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입장을 하고 첫 번째로 자이로 드롭을 타러 갔습니다. 그때 윤종호가 맨 처음에 도발을 하더라고. 태웅 안 타? 돌았어? 못 타? 자이로 드롭 못 타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뒤에 있던 은혜랑 규식님도 막 살짝 도발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고민 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일단 탔어. 여기 딱 다 앉았어. 앉으니까 안내방송이 딱 한 번 더 나오더라고. 내리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 뭐야 안전바 내려가면은 못 내려요. 그때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줘요. 그래가지고 내리실 분은 지금 내리세요. 나오자마자 내가 여기서 바로 의자에 손 올리고 내리려고 포즈 딱 취하니까 윤정우가 온몸으로 막는 거야. 딱 내리려고 이러고 딱 일어나려고 했는데 윤정우가 온몸으로 가드하더라고. 진짜 나 눈물 흘리면서 옆에서 유은엔 웃고 있고 진짜 이게 이렇게 올라가도 나 천천히 이거 올라가니까 내가 여기서 가지고 야 땅에 발이 왔다 하면서 막 오옥 올라가고 야 나 너무 높아 무서 야 태어나서 아파트 5층 이상 올라간 적 없단 말이야 하면서 막 올라가는데 결국 정상에 도착했어요. 진짜 꼭대기 딱 도착했어. 이제 내려갈 길밖에 없어. 여기서 내가 은혜한테 딱 한마디만 했어. 우리 집 옥장 두 번째 서랍에 실버버튼 있다 꼭 쳐내줘. 맞아 이게 부악 내려가더라고. 이제 부악 그렇게 딱 내려오니까 진짜 초췌해진 상태로 더덜 나 앞에 모르는 사람한테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하고 내려갔어. 이 다음에 코시네 집 갔던 것 같은데 입구 앞에서 7명 딱 서가지고 가위바위보 했어. 이번 두 번째 조 2조에서 내가 1등을 했거든? 가위바위보 다 이겼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아싸 꼴찌다 아싸 마지막이다 하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아니 다유 누나가 아니 1등이 나가는 건데 하는데 야 얘가 태우가 이겼어. 봐 들려 태웅이가 이겼어 하면서 날 보내는 거야. 아니 내가 이겼는데 내가 이겼어 아니야 봐봐 나 진짜 얼파져가지고 내가 이겼어 왜 내가 이겼다 할까. 잠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 진짜 밖에서 말투리 개티난다. 내가 이겼어 1등이 뭐야 봐봐 그냥 가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쓰레기 갈비지 진짜. 나 지금 천천히 가는데 딱 코너 도는데 그 무서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놀래키는 거예요. 저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반대편 벽까지 날라갔어. 놀래가지고 그냥 날라갔어요. 못 찍고 쓰러졌어. 으아악 하면서 쓰러져가지고 나 정신 차리고 있는 동안 와 금사양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랑 인사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하고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잘 올리시네요. 뒤에서도 놀라고 그 와중에 내가 저 다음에 정신이 없었는지 앞으로 그냥 쭉 갔대. 계속 걸어갔대 성큼성큼. 그래가지고 은혜가 우땡기면서 야야 뒤에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애들 뒤에 있다고 하면서 막 소리지르는. 그래가지고 오 그때 정신 들어가지고 멈추고. 근데 이 뒤에 웃겼던 게 쇠파이프 달랑달랑달랑 소리 내면서 달려오는 씬이 있었어. 그때 정우가 맨디였는데 혼자 개놀라가지고 앞에 은별이는 다리 풀려가지고 주저앉아있고 윤정우는 소리 지르면서 으아 하면서 앞으로 뛰어나오고 있고 수당님은 규식님 옷자락 붙잡고 울고 있고 다유 누나는 나 야맹증인가 봐 앞이 안 보여 막 이러고 있고 유은혜는 쪼개고 있고 나는 얼타고 있고 하면서 진짜 난장판이었어. 그렇게 끝나서 딱 나왔어. 와 진짜 이걸로 별빛 풍랑이 더 쫄보였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저는 그나마 완전 쫄진 않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사람들도 좀 지쳐가지고 콜팝 사먹고 무슨 공연할 것 같은 곳 의자? 많은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공연이 시작되더라고. 야 눈 떠! 태웅아 눈 떠! 태웅아 숨 쉬어 죽어!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영상도 있지 않나? 안 내려! 이렇게 서 있었거든. 그랬더니 옆에서 내가 괜찮냐고 정신 차리라고. 아 나 그 와중에 또 빡쳤던 거 내가 그 규식님 사줬다는 그 풍선 있잖아요. 그거 은혜가 조금 들고 다녔는데요. 아니 그 바람 불 때마다 내 얼굴을 때리는 거야. 아니 아 진짜 열받아가지고 진짜로. 아니 내가 사준 그
풍선이 바람 불 때마다 와, 내 얼굴을 때려. 애초에 그 사야기가 키가 좀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풍선 드니까 키 높이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근데 바람 불 때마다 이게 조금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때마다 내 머리통 때리고. 근데 은혜는 그거 몰라서 계속 들고 가다가 내가 뒤에서 으악 소리 내니까 무지하고 뒤봤다가 개 쪼갰어. 풍선이 계속 나만 때렸어. 진짜 마음 아팠어.